오늘 영상의 주제는 모기지 관련된 영상입니다. 모기지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고, 제가 집을 산지 6개월이 되었기 때문에 모기지에 대한 지식이 조금 더 희미해져 가기 전에 기본적인 부분을 공유해 드리려고 해요. 우선 모기지를 선택할 때 은행에서 물어보는 게 픽스드로 할 건지 variable로 할 건지 물어보죠. 여기서 픽스드라고 하면 말 그대로 고정금리입니다. 보통 모기지가 5년인데 3년짜리도 있고 4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도 있어요.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그만큼 발이 짧게 묶여 있는 의미이기 때문에 짧으면 짧을수록 이율이 높고요. 그리고 길면 길수록 이율이 조금 더 낮습니다. 그래서 5년 계약을 하게 되면 그 5년 동안 이율이 일정하다는 거예요. 그래서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있고요. 그 대신에 변동보다는 금리가 높습니다. 그 다음으로는 변동인데, 변동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 5년 기간 내에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요. 낮아질 수도 있고 높아질 수도 있고, 뱅크 오브 캐나다에서 정하는 프라임 레이트에 따라서 계속 변동할 수 있다는 그런 리스크 때문에 고정금리보다는 조금 항상 낮아요. 다만 장점이라면 과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을 했을 때 고정금리보다는 변동금리가 훨씬 이득이다 라는 게 증명이 되었고요.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빨간선이 변동이고 파란색이 고정금리입니다. 보시다시피 고정금리가 항상 높죠. 그리고 2009년에 경제난이 찾아왔을 때 가장 낮게 내려갔다가 경제가 회복되면서 다시 천천히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요. 가장 낮았을 때는 1.7%고 올라서 2년 뒤에는 2.75%로 가장 큰 폭이라 하면은 1%가 차이가 났네요. 그리고 2010년에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차이가 가장 컸을 때입니다. 거의 2.5% 정도까지 차이가 났을 때니까 이런 경우에는 고정금리를 택하면 크게 장점이 없죠. 요즘은 거의 뭐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방금 말씀드린 장단점 중에 가장 큰 부분이 페널티인데, 이 기사를 보시면 흥미로운 부분이 캐나다에서 가장 흔하게 선택하는 5년짜리 고정금리를 70% 이상의 사람들이 5년 계약이 끝나기 전에 집을 팔거나 해지한다는 소리죠. 그 전에 해지를 하게 되면 그만큼에 따른 페널티가 있습니다. 페널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, 고정금리의 가장 큰 단점이 계약이 끝나기 전에 집을 팔거나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그에 따른 페널티가 변동보다 훨씬 크다는 거죠. 큰 그림을 먼저 설명드리자면, 변동은 세 달치의 이자만 내면 됩니다. 하지만 고정은 다릅니다. 남아있는 기간과 그리고 디스카운트를 받은 만큼 페널티가 더 커지게 돼요. 예를 들어서 이 계산기를 사용해 보자면, BMO 기준으로 모기지가 30만 불 남아 있을 때, 그리고 이자율이 2%일 때, 2018년에 시작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. 그러면 3년이죠. 변동금리를 보면 페널티가 1,700분이 안 돼요. 하지만 고정으로 가면 12,500불이 돼요. 반대로 좀더 빨리 계약 해지를 했다. 2년 뒤에, 5년 계약 기간 중 2년 뒤에 해지를 했다라는 가정하에 고정금리는 페널티가 16,000불, 거의 17,000불에 가깝죠. 그리고 variable은 똑같습니다. 언제 해지를 하든 세 달치의 이자만 내면 되고요. 그리고 만약에 이자율이 조금 다르다, 뭐 3%다 하시면 3%를 넣어보시면 돼요. 3%일 경우 2년 뒤에 팔때 2,400불이고요.
고정으로 했을 때 16,000불입니다. 그래서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회사의 브랜치가 거의 모든 도시에 있고 언제 발령이 날지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매우 큰 요소였고요. 뭐 저와는 다르게 집을 사시고 그곳에서 적어도 5년을 살겠다 아니면 3년짜리 모기지를 선택하셨다면 3년을 살겠다 확실하시면 픽스를 하셔도 무방하다고 생각해요. 이 부분도 약간 흥미로운 부분이죠. 뱅크 오브 캐나다에서 2023년까지 금리 인상이 없을 거라는 그런 뉘앙스의 말을 남겼어요. 그래서 모든 사람마다 상황이 다를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상황에 가장 잘 맞는 모기지 금리 유형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. 이상으로 모기지의 기본적인 부분 설명드렸고 다음에는 모기지 캘큘레이터를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보여드리고 프리페이먼트나 좀 더 모기지에 페이먼트를 하시면 어떤 좋은 영향이 끼치는지 얼만큼 인트레스트를 아낄 수 있는지 그런 다양한 부분들에 대해서 더 영상에서 다룰 테니까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